스트랩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중간 두 번째에다가 잡으시고, 자, 왼쪽 다리를 먼저 종아리하고 햄스트링 쪽을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데, 자, 이때 그쵸, 발 여기 볼 정도에다 걸치시고 손으로 가볍게 살짝 가볍게 당겨서 처음에는 무릎 정도 높이 여기서 종아리하고 이쪽 정도, 너무 위쪽보다는 약간 이쪽에 오금 쪽을 살짝 당길 정도. 네. 그 상태에서 자,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살짝 가슴 들어올리고 턱을 가볍게 끌어당기고 어깨는 힘을 푸시고 손으로 가볍게 살짝 당기면서 지그시 이쪽이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발끝을 몸통으로 쭉 끌어당기면서 더 이쪽 그렇죠. 종아리 근육하고 아킬레스 뒤꿈치까지 더 길어지게. 자, 이 상태에서 한 30초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더 살짝 올려 볼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다리를 올렸는데, 자, 이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를 이제 한번 천천히 펴 보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도 살짝 정렬 시키시고 여기 햄스트링 여기다가 공을 이렇게 받쳐서 이쪽 반대쪽 다리가 뜨지 않도록 최대한 여기를 쭉 펴주시고 그 상태에서 여기를 이제 스트레칭 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정렬된 상태에서 했을 때 이제 여기가 온전하게 제대로 스트레칭을 할 수 있으니까 반대쪽을 이렇게 정렬시켜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이 고관절, 이 힙 주변을 회전을 시키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바깥쪽으로 돌렸다가 그 다음에 안쪽으로 천천히 돌렸다가 이제 호흡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팔꿈치를 살짝 옆구리에 살짝 가볍게 어깨 힘 푸시고 그래서 이 힙 고관절을 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허벅지 근육을 안쪽하고 바깥쪽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고관절을 안으로 돌릴 때 근육이 당겨지는 느낌과 이렇게 바깥쪽으로 할 때 당겨지는 느낌. 그래서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스트랩을 다 모아서 잡으시고 한 손으로 잡고 왼손을 그냥 쭉 펴주시고 옆으로 무릎을 살짝 접어가지고 이제 이쪽 이 엉덩이 있잖아요. 엉덩이하고 이 측면 쪽을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데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무릎을 살짝 가볍게 접으셔도 되고 무릎을 살짝 접고 이렇게 무릎을 완전히 다 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당기기 때문에 무릎을 살짝 이렇게 접어주시는 게 그렇죠, 좋죠. 그러면 최대한 여기가 이렇게 집중이 되죠, 스트레칭이.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왼쪽 어깨에 살짝 힘을 푸시고 손바닥, 손톱을 다 바닥에 붙이시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가슴 들어올리고 턱 살짝 끌어당기고 자, 살짝 무릎을 지그시 끌어올리시면서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골반이 이게 뜨지 않게 골반 뒤쪽이 다 똑같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천천히 한번 올려볼게요. 발끝을 살짝 끌어당기시고 그렇죠? 최대한 이 고관절 이 측면에서부터 이 무릎 쪽까지 그래서 만성적으로 대부분 오래 앉아있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 사이드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이 측면을 이렇게 풀어줌으로 해서 결국 이 고관절에 좋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오케이.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무릎을 접었다가 호흡을 들이마시고 왼쪽 어깨에 힘을 푸시고 어깨 내리고 지그시 끌어올리면서 천천히 허벅지 약간 살짝 힘을 주면서 펴고 발끝 살짝 끌어당기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뜨지 않도록 오히려 여기를 살짝 내려주시는 게 좋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천천히 돌아오셔서 자, 됐습니다. 예, 손을 편안하게 내리시고 네.